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 주요 종목은요. 이스페타시스,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스 엔비디아입니다. 반도체 쪽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지속해서 보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그리고 종목별 투자 포인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시각 중에 그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을 충분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때론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뉴스들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조정의 시기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메가 트렌드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요. 결국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그 AI 때문에 최근에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AI 발전 방향에 따라서 다극화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를 필두로 했을 때 반도체의 발전 방향이라고 좀 나눠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인공지능을 나눌 때 그 항인공지능, 또 약인공지능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보도를 통해 보시게 되면은 항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AGI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보통 일반 인공지능 아니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제네럴한 G가 제네럴이라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약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네로우 AI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특정 영역에서만 이제 특화된 성능을 보이는 이 특정 영역에 특화된 AI를 이제 저희는 이제 약인공지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이것이 분화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강인공지능에 대해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강인공지능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스테빌리티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강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파라미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파라미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인공지능이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연초에 한 7천억 개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를 모델을 공개를 했었고요. 스테빌리티 AI 같은 경우에도 한 1,600억 개 정도 포함된 생성형 AI를 경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파라미터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보의 정확성이나 정밀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업체들이 각자 경쟁을 하는 입장이라는 거고요.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필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파라미터 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마케팅으로 파라미터 숫자가 몇 개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능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AI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의 정밀도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걸 따라서 지금 이 파라미터 숫자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많아질 거고요. 이 경쟁에서 파라미터의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 파생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데이터 값이 많다라는 것은 그 데이터를 연산하는 속도도 이제 중요해지는데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연산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이 느려진 연산 속도를 좀 바로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이 이제 더 고성능의 반도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았을 때 강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드웨어가 되겠죠. 결국 반도체 하드웨어의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까 네로우 AI, 약인공지능이죠.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을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IT 서비스를 공급하던 사업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제 다양한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화상으로 쓰고 있는 줌 같은 경우에도 화상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AI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도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도 AI 적용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네로우 AI에 적용이, 약 인공지능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됨으로써,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수요 기업이 그 수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이제 AI 서비스를 적합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통 저희가 한 10년 이상의 유행을 메가트렌드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이제 10년 이상의 유행, 메가트렌드, AI가 메가트렌드의 반열에 올라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도 발전 영역이 열리는 거고 IT 서비스 쪽으로도 발전 영역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부분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영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AI라는 것이 충분히 발전되고 나면 거기서 응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 인공지능보다는 아직까지는 강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는 종목이 이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AI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 종목이 특히 이게 AI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AI 가속기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속기 수주가 올해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고객사 향 매출액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G사 향으로 했을 때는 이제 2,800억 정도 매출액이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한 21%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N사 향으로 봤을 때는 940억으로 전년 대비 257% 정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전방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전방시장이 커지고 있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생산의 규모의 경제에 오르는 순간 이것들이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치환된다는 점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제 실적에 있어서 이익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통신 인프라나 네트워크 고도화가 되면서 수혜를 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서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정보 처리, 데이터 처리 속도를 AI 서버 시장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높여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35층 이상의 이제 고부가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신규 캐파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생산 능력 자체가 국내에서는 한 1.5배 정도 확대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AI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분기부터는 수주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4공장까지 가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그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수주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예상 수주 규모 자체가 2023년 매출액이 한 636억 정도였는데 여기에 한 두 배에 해당하는 12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13% 정도 수주 증가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이 기업의 이익 개선세가 좀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적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했을 때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으로 좀 놓고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한 75%, 이익 성장률이 한 118%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추론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 로봇, 제약, 유통, 제조업 다양한 산업들에 특화돼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그 반도체 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뭐 최적의 파트너로서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